드디어 나와요. 이제 1990년대에요. 축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 이 선수는요,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뭔진 알죠? 드디어 이제 제가 1900년대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1990년대까지 넘은 거예요. 참고로 이 선수가 데뷔한 해는 제가 태어난 1987년이에요. 그렇구요. 이 선수가 20대의 젊은 나이로 죽거든요. 그리고 A매치 51경기에서 1득점. 그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출신이고요. 이 콜롬비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컸어요. 근데 그 얼마나 이 에스코바르가 좀 큰 활약을 했냐면요. 아, 30대였나? 어쨌든 그 1994년 미국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요, 그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끌었던 그러니까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 선수로 있었던 아르헨티나를 5대0으로 이겼던 나라예요. 콜롬비아가 이때 주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에서 이때 콜롬비아가요, 그 개최국인 미국 그리고 루마니아, 스위스하고 같은 조에 배정이 돼요. 이때 같은 조에 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24개국이 참가를 하니까 조 3위만 해도 승점이 높은 상위 4개 팀은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때 결과는 루마니아가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했고요. 스위스가 승점 4점, 미국이 승점 4점으로 조 2위하고 3위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승점 3점으로 그 조 꼴찌가 돼서 떨어졌는데요. 이때 그 콜롬비아하고 개최국 미국하고의 그 경기에서 그 유명한 자책골이 나오죠. 그 유명한 자책골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모니엔 엔나코 소식이 콜롬비아 서투인 아페르텔룬 야포토시 야토스타. 잠깐만요, 동영상이 안 나와서. 네, 다시 가볼게요. 모니엔 엔나코 소식이 콜롬비아 서투인 아페르텔룬 야포토시 야토스타. 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미국 선수가 크로스를 해요. 여기서 미국 공격수가 크로스를 했는데, 문제는 요 가운데 수비수에 있던 에스코바르의 다리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책골이 돼버려요. 한번 다시 보여줄걸요? 자, 크로스 발에 맞고 자책골이 들어가 보죠. 다시 보여줘. 크로스 발에 맞고 자책골. 자, 그래서 분명 미국 공격수가 그 크로스를 했는데 에스코바르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돼버리면서,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졌어요. 그리고 16강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콜롬비아 선수들하고 감독은요, 그 콜롬비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코바르는 나 때문에 진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근데 문제는 그 아까 제가 그 동영상 보여준 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에스코바르 혼자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애초에 콜롬비아의 수비 라인 자체가 미국한테 그 허점을 내준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코바르는 그 고향인 메데진에서요, 7월 2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괴한의 피습으로 그 괴한한테 총탄을 무려 12발이나 맞고 만 27살의 젊은 나이에 피살을 당해요. 이때 에스코바르의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 괴한이 그 에스코바르한테 했던 말은 헤이 안드레스 자책골에 감사한다 하고 그 총탄을 장전하고 쏘는데 이 12발을 쏠 때마다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이렇게 12번을 외치고 숨을 쏜 거예요. 한 발씩 쏠 때마다 골골골골 외치니까 노린 거죠. 자책골에 감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려 총을 12발에 맞고 죽어요. 그 자책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책골 때문에 콜롬비아가 그 16강을 그때 못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래서였는지 콜롬비아는요 월드컵에서 유독 그렇게 인연이 좋지가 않아요. 콜롬비아가 그래서였는지 월드컵에서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 피파 랭킹이 높잖아요, 콜롬비아가 상당히. 근데 유독 요 사건 때문에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때요 브라질의 영웅이었던 펠레가 콜롬비아가 우승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펠레의 저주죠. 그리고 콜롬비아는 1승 2패로 광탈을 해요. 그리고 범인으로 자백했던 움베르토 무뇨스 카스트로는요, 에스코바르가 술 한잔 마시고 나오는 길에 주차 문제 시비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하고 진술을 했는데, 그 에스코바르가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혼자가 된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시비가 붙어서 총알을 12발이나 쏘면서 확실하게 사살하고 트럭을 도주를 했어요. 에스코바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노린 거였죠. 범인은 3인조였고요. 한 명은 카스트로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카스트로는 그래서 전직 경호원 출신이었고 이때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가 26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2005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됐어요. 자, 그리고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그 개막전 때요, 이때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콜롬비아가 개막전을 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경기에서 에스코바르의 그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에스코바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콜롬비아는요, 그 이제 월드컵에서요 16강을 올라가본 게 아마 한 번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 16강 딱 한 번 올라갔을걸요? 그 대표팀? 잠깐만요. 자, 콜롬비아 대표팀 성적 좀 한번 잠깐 좀 찾아볼게요. 콜롬비아 검색. 콜롬비아. 콜롬비아 여기 남미에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어요. 어쨌든 콜롬비아가요 좀 여기 대표팀 왜 대표팀을 안 나와? 그거 찾아야 되는데. 콜롬비아 팀 어디 갔니? 최종 순위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이때 1승 2패로 떨어졌고요. 이걸로 찾아야 되겠다. 콜롬비아 축구 국대. 자, 일로 들어가면 이제 역대 월드컵 성적 항목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그래서 2002년 때도 우리나라에 못 왔잖아요. 월드컵 본선에 못 뛰었잖아요. 콜롬비아가 월드컵에서 얼마나 인연이 없냐면요. 1962년 칠레 월드컵 때그 1무 2패로 탈락했고요. 그동안 못 나오다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원래 콜롬비아가 개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개최 티켓을 땄는데 경제적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대회를 4년 앞두고 개최권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멕시코에서 한번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본선도 못 나갔고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서독하고 비기고 아랍에미리트한테는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긴 했었는데, 문제는 카메룬한테 졌어요. 1990년 때 카메룬한테 졌고요. 1994년 그 자살골 사건으로 인해서, 자책골 사건으로 인해서, 그 비극의 그 결과를, 맞아, 나왔죠. 이게 콜롬비아가 이때 1차전에서 루마니아한테 1대3으로 지고, 그리고 2차전 때 미국한테 그 자책골 내주고 1대2로 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 스위스한테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골만 아니었었으면 이탈리아 대신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튀니지한테만 한번 이기고, 루마니아하고 잉글랜드한테 지면서 탈락. 그리고 한동안 못 나오다가 브라질 월드컵 때 8강까지는 갔어요. 근데 8강 때, 그때 네이마르가 다쳐가지고, 그때 콜롬비아는 또한번그 위기를 맞게 되죠. 네이마르가 8강전에서 다쳐서 4강전 못 나오고, 독일한테 1대7로 깨지고 나서, 그때 네이마르하고 충돌했던 콜롬비아의 수비수 순이가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죠. 제발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불쌍했어요. 지금 살아있겠죠? 왜냐면 네이마르가 SNS에다가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뭐, 순위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약간 그랬던 SNS 올린 적이 있어요, 네이마르가.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콜롬비아는 뭔가 월드컵에서 뭔가 항상 뭔가 꼬여요. 이번에도 16강전까지 갔죠? 16강에서 잉글랜드 만나서 승부차기까지 갔죠. 콜롬비아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긴 했었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이 보였는데, 잉글랜드가 각종 징크스를 깨면서 올라가고 있죠. 하여간 콜롬비아는 월드컵에서 최고 기록이 8강이라는 거. 이 에스코바르도 에스코바르지만 참이 약간 좀 월드컵에서의 인연이 별로 좋진 않아요. 콜롬비아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그렇고. 자,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에다가 좀 붙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에스코바르처럼 총 맞고 죽진 않았지만,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살고 있던 인물들이 있죠. 바로 이두 사람이죠. 1998년, 뭐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 생방송이고요.
조별리그 첫 경기 멕시코전에서 백태클로 퇴장을 당했던 하석주 감독. 지금 아주대 감독이에요, 하석주 감독. 그래서 제가 그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석주 감독이 그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전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에 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그 차범근 감독은 히딩크한테 깨지고 나서 감독 경질에다가 그 시점부터 6년 동안 그 6년 동안 그 뭐냐 KFA 관련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차범근 감독한테도 하석주 감독한테도 엄청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석주 감독이 그 이번 대회 월드컵 때 이제 우리가 멕시코하고 같은 조가 걸리니까 아무래도 하석주 감독이 조명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멕시코를 또 만나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20년 만에 조명받은 하석주 감독. 그래서 하석주 감독이 이때 프랑스 월드컵 때 그 퇴장당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은퇴를 해요. 앞으로 나는 국가대표는 더 못할 것 같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국가대표를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센츄리 클럽을 앞두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온 이후에도 하석주 감독이 선수로서 좀 뛰긴 했었는데 결국 최종 엔트리에는 그래서 합류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석주 감독은 선수는 2003년에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대 감독으로 있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 중도 경질이 돼서 하석주 감독이 그 출장 정지 징계가 풀리고 벨기에전을 합류를 위해서 다시 왔더니 차범근 감독이 없는 거야. 그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범근 감독 먼저 한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석주 감독은 이제 벨기에전 때 그 유상철 감독의 그 골을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그 그걸로 죄를 씻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도 하석주 감독은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지금 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 20년 동안 차범근 감독을 찾아뵙지를 못했대요. 자기의 그 스승인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 은사잖아요. 국가대표로 써줬으니까 은사였는데 20년 동안이나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래요. 차범근 감독도 2002년 월드컵 본선 추첨식 때 KFA에서 초대를 안 했어요. 자격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포츠 관련 인물로는 그 바둑기사하고 그 산악인만 초대를 받았지 차범근 감독은 초대를 못 받았죠. 홍명보 감독은 그때 본선 조추첨식에 왔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차범근 감독은 2003년에 독일 월드컵 그 대륙별 지역예선 조추첨식 때 차범근 감독이 독일로 초대를 받아요. 차붐의 위력. 어쨌든 계속 갔는데,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 결국 2002년 월드컵 때는 해설위원을 했죠. 네, 이거 컨텐츠 끝나면 바로 제가 2시부터 소스 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범근 감독하고 하석주 감독하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서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에스코바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 묶어서 꺼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석주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잠깐 그 아주대 감독을 하다가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잠깐 했었는데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사임하고 지금 아주대로 복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아주대가 그 일단은 그 하석주 감독의 모교예요. 아주대 출신이고. 그리고
하석주 감독이 그 아주대로 돌아간 이유는요. 그 가족이 분당에 산대요. 가족이 분당에 소는데 지금 하석주 감독의 그 부인분이 지금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이래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그 2014년 겨울 당시에는 하석주 감독의 맏아들이 군복무 중이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남 감독을 그 사임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집에서 가까운 아주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원에 있으니까 그 광교테크노 쪽으로 가면 아주대죠. 분당에서 별로 안 멀죠. 그래서 그 일단은 가정 환경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금 프로 감독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 하석주 감독이 하도 그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 멕시코전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 후유증 때문에 차범근 감독을 계속 못 만나고 있다가 그래서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김어준 씨하고 그 최용수 감독 있는 앞에서 최용수 감독도 그 블랙하우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관련 인물로. 그래서 그쵸. 최용수 감독은 아무래도 당시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였으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그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 씨가 그 아무래도 이런 하석주 감독의 사례가 있으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어. 그래서 국가대표 막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장현수 선수도 엄청 욕먹었잖아요. 근데 장현수 선수도 좀 그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서 좀 겁이 나요. 근데 이제 장현수 선수를 국대에서 영구 박탈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을 청와대로 넣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넣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뭘 모르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데요. 그게 국민청원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정부는요 스포츠 선수 선발에 관여를 할 수 없어요. 국가대표에. 쿠웨이트가 한번 정부가 관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마 월드컵인가 아마 그 예선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피파가 바로 쿠웨이트한테 자격정지를 내려요. 그래서 아마 그때 대한민국도 그 부전승 혜택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번 부전승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쿠웨이트가 갑자기 자격이 정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대한민국하고 쿠웨이트의 경기가 부전승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차 예선을 좀 쉽게 통과한 이력이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선수 국가대표 못 뽑히게 해주세요. 그 국민청원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관여를 할 수 없어요. 뭐 체육협회 이런 데서는 할 일이지 정부는 관여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도 할 수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그 하석주 감독이 출연한 뒤에 김어준 씨가 일주일 뒤에 차범근 감독을 방송으로 그 이제 출연을 했죠. 차범근 감독이.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를 꺼내요. 그 뭐냐 20년 동안 못 찾아뵙어서 죄송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그 딱 준비가 됐어. 그리고 하석주 감독이 딱 등장을 해서 이제 하석주 감독하고 차범근 감독이 지금 요 사진이에요.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울었어. 막 서로 울고 그때 하석주 감독 죄송합니다 그러고 차범근 감독이 아이 우리 하석주 선수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아니 이제 아무렇지 축구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20년 동안 못 만났냐고
참 안쓰럽더라고요. 마음이 다 아프더라. 이거 보고 참그 퇴장, 왜냐면 하석주 감독이 선수 생활하면서 퇴장을 당한 게그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한 번의 퇴장이 그 20년의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날 이제 차범근 감독이 얘기를 했죠. 프랑스 월드컵 이후 그때 선수들 중에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전까지 딱두 명이 있었다. 하석주, 홍명보. 근데 하석주 감독은 이제 만났잖아요. 기성용 선수죠? 박지성 선수는, 아니 박지성 해설위원은 미드필더만 한건 아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아니 박지성 해설위원은 윙포워드도 했었잖아요. 포지션이 여러 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석주 감독 이때 차범근 감독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제 울었죠. 울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이거는 에스코바르 얘기 나와서 지금 이어서 가는 건데, 하마터면 우리도 그 에스코바르 같은 그런 희생자가 나올 뻔했어요. 그쵸. 최초의 선제골이었는데 3분 만에 퇴장을 당해버려서. 최고 위대한 선수는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박지성 해설위원 같아요. 차범근 감독은 약간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중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뭔가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인물이고, 어쨌든 선구자죠. 선구자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실제로 뭔가 그 실적도 내고 또 이제 후배들한테 또 동기부여를 준 사람은 박지성 해설위원. 그러니까 뭔가 더 이뤄냈잖아, 박지성 해설위원. 지금, 그러니까 선수 경력만 봐서는 저는 박지성 해설위원을 두고 싶어요. 지도자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아직 박지성 해설위원이 지도자 경험이 없으니까. 한 시즌 두 자릿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박지성 해설위원은 차범근 감독처럼 그 공격수 포지션을 고정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 윙포워드를 뛴 적도 있고 미드필더를 뛴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죠. 하여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차범근상. 어쨌든 박지성 해설위원은 어쩌다 보니 지금 축구 행정 쪽 맡고 있죠. 유스 전략본부장 하고 있죠. 아 근데 이게 차범근 감독하고 하석주 감독하고 그 둘이 그 만났던 타이밍이요. 공교롭게 그때 홍명보 전무가 망언을 했죠. 방송 3사 해설위원들한테. 니들이 감독 한번 해봐. 그 말했다가 지금 욕먹고 있죠. 차범근 감독이 딱 한마디를 했죠. 팩폭. 명보야, 너 프랑스 이후 너, 나한 번도 본적 없잖아. 이러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 2002년 때 차범근 해설위원은 홍명보 전무가 캡틴을 하고 있던 그 국대를 경기를 해설을 했죠. 그러니까 하석주 감독도 지금 몰라. 지금 이번에 이제 차범근 감독 만나서 이제 이날 방송에 최용수 감독도 같이 나왔어요. 그 프랑스 월드컵 때 스트라이커였던, 스트라이커 역할이었던 최용수 감독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마 셋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뭐 뒤풀이 갔겠지. 뒤풀이 가서 되게 막술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다 풀었겠지. 정말 좀 이제 좀 편하게 지도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석주 감독은 1998년에 감독이었으니까. 차범근 감독은요, 그 1989년인가? 88년인가? 1980년대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월드컵 때 선수로 못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대를 출전한 게 멕시코 월드컵이에요. 그때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요, 그 월드컵에서의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가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장현수 선수도 좀 사실 좀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장현수 선수가 물론 하석주 감독처럼 퇴장은 안 당했지만, 근데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도 간접적 관여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에 완전 직접 관여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욕을 뒤집어 써먹고 있는데, 그래도 장현수 선수는 세 번째 경기에서는 역할을 바꿔서 뛰고 나서 거기선 잘했어요. 그 수비수 뒷선 말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나니까 거기선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현수 선수가 어쩌면 자기한테 맞는 역할을 월드컵 중간에 찾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장현수 선수 좀 토닥해졌으면 좋겠고, 그 스웨덴전에서 페널티킥 허용했던 그 김민우 선수도 사실 그것도 김민우 선수한테 또 돌 던질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팀이 이제 인천공항 귀국했을 때 달걀 던진 사람을 솔직히 좀 너무했어. 이게 스포츠 경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응? 두 경기 졌다고 그렇게 달걀 던지니? 두 경기 졌다고 달걀을 던져? 3패도 아닌데? 응? 승점은 올렸는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잘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3패는 안 당했잖아요. 그리고 3패였어도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3패 당했으면 뭐라고 안 해요. 무득점 3패 뭐 이런 거였으면 진짜 완전히 그 비난을 해도 쌀만하지. 무득점으로 탈락했었으면 진짜 뭐라고 했을만한데, 우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고, 근데 최근에 또 뉴스가 떴어요. 그 브라질 선수들이 귀국을 했는데요. 브라질 애들한테는요, 걔네는 4강 못 올라갔다고 계란 던졌대. 브라질은 4강 못 올라갔다고 지금 4강 못 올라갔다고 계란 투척 났대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그래 네이마르가 허리 다쳐서 그런 거지, 두 명 빠져서 그런 거지 하면서 좀 동정의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대. 독일 참 독일도 참. 아 근데 독일은요 또 그 요하임 레프 감독이요, 계약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계약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계속 그 레프 감독으로 가겠다.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레프 감독이 그 아마 2006년 독일 월드컵 때까지는 수석 코치였고, 그 독일 월드컵 끝나고부터 감독이었거든요. 래프가 독일 월드컵 때까지는 수석 코치였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독일이 중간에 딱 그 다음 세대가 감독이 없나봐. 클린스만의 네 다음 감독이었어요. 딱 그 독일 월드컵 준우승했던 감독 바로 다음이 클린스만이었거든요.
하여간 그 다음 감독을 했는데 일단 래퍼는 2022년까지 할 예정이고요. 신태용 감독은 일단은 그 원래 명시됐던 계약 기간은 이번 달로 끝나요. 아 래브 맞아 코딱지 판다고. 신태용 감독은 이번 달로 계약이 끝나요. 원래 월드컵이 7월에 끝나니까 아직 신태용 감독은 정식적으로 감독 기간은 안 끝났는데 일단은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이제 끝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홍명보 전무도 원래 그 감독 계약이 아시안컵 때까지였잖아요. 근데 그 원래는 아시안컵 때까지 계속 가겠다 했는데 그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 감독을 사임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월드컵 하고 나서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월드컵 끝나고 감독을 바꾸면 아시안컵 제대로 준비를 못해요. 그나마 슈틸리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반년도 안 되는 시간 빡세게 준비해서 아시안컵 준우승 하긴 했잖아요. 근데 아시안컵이 그렇게 바뀐 것도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대 감독이요 그 3년을 채운 감독이 없어요. 3년을 넘은 감독이 없어요. 제일 길게 했던 허정무 감독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만 딱 하고 끝났거든요. 3년이 조금 안 됐어요. 딱 3년 채운 감독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대 중에. 국대 감독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대 감독 중에 그 래프처럼 그렇게 장기간 감독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딱 그 감독이 원하는 그 팀 컬러를 맞출 새도 없이 끝나버려. 해간 그렇구요. 장기 집권. 걔네 장기 집권 하니까 결국 만든 게 그거잖아요. 그, 상대팀이 공 잡으면 템백하고, 넘어지면 침대 축구하고, 상대팀이 뺏으면 템백.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하여간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에스코바르 같은 희생자는 없었지만 어쩌면 하석주 감독이 그럴 뻔했기 때문에 네 이거 끝나면 바로 제가 넘어갈 거예요. 이제 곧 MBC에서 소스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에피소드들이에요. 이 축구 때문에 뭔가 비극이 터진 그런 역사적 사건들. 그래서 오늘 제가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축구와 관련된 컨텐츠로.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고 원래는 제가 축구와 관련된 외교 아니 스포츠와 관련된 외교 이런 거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얘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꼭 그런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계속 그 남북관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올해 평창올림픽 끝나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얘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컨텐츠를 바꾼 거예요. 축구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바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지금 그 채팅방의 질문은 제가 그 채널 넘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